한번 접고 이렇게 끝부분을 가로 재서 한 5cm 정도를 잘라주시면 딱 얼굴에 평균적으로 맞는 사이즈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따로 와 5cm 내가 마스터했어. 네, 도훈이 형이 딱 앞서서 이렇게 딱 치고 나가시면 제가 우연 설명하겠습니다. 좋아. 자, 이렇게 5cm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르면 돼요. 뭐야? 아, 이 가위질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잘 또, 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또 과학 시간에 잘 많이 만졌거든요. 저는 미술 시간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한 1.5cm 정도 접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저희가 해보면서 느낀 게, 와, 이거 진짜 유용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이제 합쳐서 다시 또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좀 뭐. 빵끈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글루건이 나왔다가 됐죠. 빵이야, 빵이야. 글루건. 자, 이렇게 글루건을 가운데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빵끈을. 그렇죠, 여러분. 글루건이 몸에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절대로, 네, 시도대도 없이 쓰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유사시 정말로 내가 마스크가 필요한데, 네, 그리고 이 밑에도 집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이제 뭐 휴지를 사러 가야 되는데 마스크, 집에 휴지가 없으면 제가 늘 좀 많이 사러 갔던 것 같아요. 자, 혹시 글루건 좀 써도 될까요? 네? 아! 어, 깜짝이야. 어, 동시, 와, 리액션이 장난 아닌데. 아, 빵끈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거를 다시 접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글루건을 양쪽에 바르고 이거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주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틀이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게 마스크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빵끈이 있거든요. 이 접는 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자, 확실히 이렇게 줄을 만들어봐요. 선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잘해? 이 보안은 왜 이렇게 잘하지? 그냥 이렇게 접는 거야. 그냥 사야겠다, 나 못해. 하지 마, 한번 만들어봐. 아, 뭐. 이거 이렇게 된 거 한번 만들어보는 거지. 마스크는 뭐. 지금 이미 오염돼 있어, 여러분들. 오염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아, 이거는 내가 마스크를 써서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네. 포기하시고. 이거 이렇게 된 거 한번 네? 받아보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 이미 저 오염돼 버린 거야. 오염 안 해서 손 깨끗이 씻었다니까. 봤죠? 네. 어, 지금 해외 초이스 분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난리 나잖아. 설명을 드리고 와. 있는데 Say undercover please 지금 난리 났어요. 와, undercover hey! 갑자기 지금 네. 언더커버 왜 나왔네? 아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언더커버를 말을 해라. 자, 지금 어떤 댓글까지 나왔냐면 이동은 승질낼 때 짜릿함.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이렇게 접어주셨잖아요. 그럼 1.5cm 접은 이 단쪽 있죠? 이 단쪽 안 보이시니까 가까이. 이 단쪽을 뒷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이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방금 뒤쪽 부분을 보고 먼저 접고 한쪽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이렇게 접어주지. 아, 여기 안 붙였다. 이 벌어진 부분을 다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고무줄이 어떤 고무줄이냐? 고무줄 이렇게 막 이제 그냥 보통 고무줄이에요. 네. 이게 무슨 고무줄이냐? 수혜용 고무줄. 수혜용 고무줄이라고. 이게 근데 이건 좀 두꺼운 편이고 약간 좀 그런 얇은 고무줄도 있다고 하더라고. 수혜용 고무줄입니다. 이제 이렇게 30cm를 잡으면은 여기를 끝에를 동그랗게 이제 접어주는 거야.
No? 뭔지 알겠죠? 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글로건이 안 나오는데? 뭐야, 글로건 언제 다셨어요? 다 쓴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빠졌구나! 아니, 이게 안에 좀 남은 거 같은데? 이거 넣어야지.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에 좀 박혀있는데요? 아. 뭐지? 네, 글루건이? 아, 나오냐? 응?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선대로 잡아줍니다. 글루건이 안 나오는데요? 죽어. 여러분, 글루건이 지금, 네. 글루건이 지금 뭔가. 완성, 완성! 벌써 완성이야? 이게 완성분이에요, 여러분. 쉽죠? 너무 쉬운데? 와. 너무 깔끔해. 완벽해. 그럼 이제 여기 빵끈을 살짝 이제 그하려 코 이제 딱 접히는 거 이렇게 접어주고 턱도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쓰면 되는 거지. 화장이 좀 잘 묻네. 두 번은 못 쓰겠다 진짜. 이거 오, 좋아. 조금 크긴 한데 나름대로 괜찮지 않아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렛츠고. 똥. 두 눈을 감아도. 네.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네, 요게 한 소절입니다. 아, 이거, 오, 괜찮네. 한 소절. 저는 그러면은. 한 소절. 안녕,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은데? 아니, 일단 한 소절, 한 소절, 진짜 한 소절이니까. 한 마디죠, 뭐. 근데 이 정도 갖고는 뭐, 몰라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예, 가사의 일부고요. 제가 지금 들려드렸던 거는.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제목? 제목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여러분, 제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까 뭐 행주, 뭐 행운 뭐 다 나오고. 행주 누구야? 행주. 아, 오늘 제가 또 행주를. 에이스는 트위스트, 와우다. 안 될걸? 안 될걸.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궁금하시니까. 제가. 아, 이제 시작. 제가 딱 동시에. 알겠습니다. 에이스는? 아니. 트위스트는? 에이스에게 첫사랑이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댓글 너무 재밌었습니다. 2BLS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안녕. 저도 봐요. 또 돌아올게요. 안녕.